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모드는 바로 날개 추가 모드인데요. 여러분들, 날개 추가 모드는 무엇이냐, 바로 날개가 그냥 추가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무인도에 갇혔기 때문에 날개를 추가해서 이 무인도를 탈출할 거예요. 어떤 이쁜 날개가 있는지 지금부터 미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조작을 들어가 보세요. 이 모드를 까시면 조작에 들어가면은 오픈 윙 GUI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키가 Y이기 때문에 Y를 눌러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날개가 어떤 날개가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쁜 날개를 한번 찾아볼까요? 메탈. 야, 이게 제일 이쁘네. 보니까 저는 크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크기를 옆으로 늘려보고 윙도 크게 하고 이펙트도 좀 화려하게 넣고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잘 안 바뀌는데? 기분 탓인가? 아, 이거 가운데 색깔이 바뀌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Y 한 번 더 누르면, ESC를 누르면 이렇게 날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스마트 루빙 끄고 날개가 추가가 되었죠? 자, 날개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주 화려해요. 자, 이제 날아볼까요? 아, 입자를 최소에서 풀어야 합니다. 입자를 풀어주세요. 모드로. 이렇게 하면 이제 날개들이 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날개들이요, 날 따라와요. 안녕 날개들이요. 우후. 저는 날개가 있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와, 날개가 저 날개에서 나비가 나와요. 유후. 와, 날개 봐봐. 미소나비. 안녕하세요, 미소나비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펙트를 바꿔볼게요. 색깔이 근데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색깔은 아직 좀 추가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자, 이걸 바꿔볼게요. 블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블랙으로 바꾸면 어떤 아이들이 나오는지. 아, 블랙으로 바꾸니까 이상한 깃털 같은 게 떨어지네요. 깃털이 떨어지네요. 이건 깃털이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떨어지고 있고. 깃털이 떨어지고 아주 멋있는 깃털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Y 엔젤 천사는 이제 천사 색깔 바꾸자. 천사 색깔 바뀐다. 천사는 흰색이 이쁘죠. 천사 흰색으로 갑니다. 아주 밝은 흰색이죠. 오, 이렇게 깃털이 떨어지네. 천사는 이렇게 흰색 깃털이 떨어집니다. 흰색 깃털이 떨어지는 아주 이쁜 모드. 자, 다음은 어떤 날개가 있을까요? 다음은, 오, 이거는 오렌지 색깔. 이거 오렌지 윙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뭐야? 더듬이야? 이게 잠자리 된 것 같, 더듬이. 보니까, 더듬이입니다. 이거는 이펙트도 따로 없는 것 같고, 더듬인데? 더듬이네, 더듬이. 뭐, 이건 이펙트가 따로 추가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더듬이를 가지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탈도 그냥 메탈인 느낌. 메탈이네요. 느낌이 메탈이네. 그래, 메탈은 그냥 진짜 메탈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나비구요. 좀 징그러워. 스몰. 이거는 이거 되게 작은 날개. 그 다음에 메쉬. 이거는 좀 큰 날개. 아까 그게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게 큰 날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펄럭펄럭 거리네요. 펄럭펄럭 내 앞니를 맡아봐 얘들아. 내 앞니를 맡으면 너네는 순식간에 직사한단다. 여러분들 직사하고 싶으신가요? 날개 모드를 깔아보세요. 날개 추가 모드를 깔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주 이쁜 날개들이 추가가 되는 바로 이 모드의 이름은 날개 추가 모드.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천과 즐겨찾기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드 리뷰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